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세곡지구. 인기만큼이나 이곳을 노리는 투기 활동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할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투기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6월 3일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세곡지구. 총 94만 677평방미터에 약 6,800호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관할구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서경찰서, 삼성세무서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12일부터 현장 곳곳을 돌며 투기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실수요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불법 투기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서 외부인들의 투기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약통장 불법 중개, 토지 거래 허가 사후 이용 실태, 부동산 중개사무소 투기 유발 행위 등입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부동산 거래 동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는 보금자리 주택 지정 시기에 맞춰 지난 6월 1일부터 세곡지구에서 위법 시설물 특별 단속을 실시해 5명을 고발 조치했고 시설물 철거는 1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관할구는 세곡지구 보금자리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기 예방 활동을 벌이는 등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가 각 동을 돌며 2010년도 예산 설명회를 열고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14일 개포 1동과 개포 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 예산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개포중학교 체육관 건립과 체육관 일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개방해 줄 것, 청룡 근린공원 내 파고라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관할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의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도 정비, 꽃길 조성, 시설물 정비 등이 그것인데, 강남구는 순차적인 예산 배정으로 사업을 완공했거나 완공 중에 있습니다. 동 설명회는 오는 22일까지며 역삼 1동 설명회가 20일에, 개포 4동, 도곡 2동은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친구가 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민 자원봉사자들인데요. 구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달 테마 봉사를 펼치고 있는 강남구가 이달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합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재 기자입니다. 강남구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있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발과 네일 아트, 메이크업 등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은 지역 주민들이 예뻐지는 날입니다. 항상 제 머리 잘라주신다고. 번번이 선생님이 잘라주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만 이 늙은이들 이렇게 하냐니 어리고 머리는 허옇게 씌어가지고 하는 올라는 것만큼 매달 두 번째 수요일 테마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강남구는 이번 달 테마 봉사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한자리에서 임의용과 수지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합 봉사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나면은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보람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건강이 허락하는 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모든 지역 내 기관 어르신들이 예뻐지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고 저도 또한 이렇게 보니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봉사자 중 눈에 띄는 89세 박성곤 할아버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성곤 할아버지는 몸은 불편하지만 봉사활동을 할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활력 넘치는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카드 아주머니들 카드 내가 잘해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0월 테마 봉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더 많이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행사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 같이 연합해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보람만큼이나 강남구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정도 마음속에 뿌듯하게 쌓여갑니다. 강남구청 뉴스 이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 수능 D-30 최종 총정리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수능 D-30 최종 총정리 특강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등 수능 모든 영역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총 11개 강좌, 29개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기존 문제풀이식 파이널 강의를 보완, 각 교과의 핵심 부분만을 정리해 시간적 부담 없이 모든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강남구는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인강 총정리 특강으로 수능 5개 영역을 총정리해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립 신사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 강남구가 현상 설계를 공모하고 그 심의 과정을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강남구는 공공건축물 현상 설계 경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현상 설계 경기 공모작 심의 과정을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립신사 어린이집 현상 설계 경기에는 11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품을 응모했고 현장 방문과 심사를 거쳐 다나 건축사무소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신사 어린이집 현상 설계 경기 당선작으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남구가 15일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이천구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 44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양 특강과 공동체 훈련 등 주민자치위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이승재 동아일보 기자가 초청돼 대중문화와 소통의 기술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기술을 전해주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수서 벼룩시장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누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들어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34주년을 맞아 강남구가 민방위대장 화합회장을 열었습니다.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민방위대장 화합회장에는 서울세관 직장 민방위대 등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장 민방위대 4개 기관과 53명의 민방위 유공 통대장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준 민방위 통대장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강남구를 상해,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방위 대원들은 6.25 전쟁의 참상을 담은 안보 동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5분의 기적으로 불리는 심폐소생술법을 익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포사동 경로잔치가 14일 구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에는 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이어져 어르신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경로잔치는 지역 내 학생들이 공연을 직접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룡초등학교, 포일초등학교, 국악중학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와 발레, 동요, 마술쇼 등을 공연해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개포사동은 어르신을 격려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물론 어른을 공경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간부 연석회의가 14일 강남구 상공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노패와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 지부는 1984년에 설립됐으며 올해 주요 활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승용차 유일제 캠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활동, 어머니 포순이 폴리스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고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의 활동이 강남구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강남구를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